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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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레시피는 부드러운 식감 끝판왕 치즈불닭 투움바 파스타다. 재료는 치즈불닭 볶음면, 휘핑크림, 칵테일 새우 12마리, 마늘, 양송이 버섯, 쪽파, 데친 브로콜리, 파슬리 가루, 진간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우유 50ml, 다진 마늘 1큰술, 후추, 식용유다. 먼저 소스부터 만들어주겠다. 휘핑크림과 우유, 그리고 간장을 넣어준 뒤 잘 섞어준다. 그리고 종종 썬 쪽파를 넣는다. 그 다음 물기를 제거한 칵테일 새우에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버무린다.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편마늘을 기름에 볶아 마늘 기름을 내준 뒤 양념한 새우를 올려 새우가 빨갛게 될 때까지 볶는다. 새우가 빨갛게 익으면 만들어둔 소스를 넣고 5분 정도 보글보글 잘 저어가며 끓인다. 다음으로 치즈불닭 볶음면의 면을 3분 정도로 살짝 익혀준 뒤 새우가 담긴 팬으로 투하,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와 썰어둔 양송이 버섯을 올린 뒤 치즈불닭 볶음면에 액상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고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완성! 부드러운 치즈와 탱글한 새우, 고소한 마늘의 조화가 둘만의 분위기를 업시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불닭 소스의 달콤한 반전 매력, 고르곤졸라 불닭 피자다. 재료는 또띠아 한 장, 버터, 불닭 소스, 다진 마늘 한 큰술, 파슬리, 꿀, 고르곤졸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다. 먼저 또띠아를 달궈준 팬에 앞뒤로 가볍게 굽는다. 그 다음 실온에 30분 이상 둔 버터, 다진 마늘, 불닭 소스를 섞어준 뒤 또띠아 위에 잘 펴발라준다. 그리고 피자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 파슬리를 솔솔 올린 뒤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1분 30초 정도 돌려주면 완성! 달달한 꿀에 퐁당 찍어 먹으면 우리 사이를 화끈하면서도 달달하고 꽁냥꽁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 번째는 드러는 보셨나? 핵불닭 스카치 에그다. 재료는 소시지 4개, 반숙란, 계란 2개, 밀가루 50g, 빵가루 100g, 핵불닭 소스, 케찹 2큰술, 사과식초 1큰술, 꿀 2큰술, 식용유다. 먼저 계란 2개를 잘 풀어 계란물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소시지 4개를 아주 곱게 갈아준다. 그 다음 도마에 랩을 깐 뒤 갈아준 소시지를 얇게 펴주고 그 위에 반숙란을 올려 소시지로 감싸준다. 감싸준 계란을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으로 묻혀준 뒤 160도로 달궈준 식용유에 반숙란을 넣어 노릇노릇하게 튀겨준다. 다음으로 찍어 먹을 허니 케첩을 만들어 보겠다. 케첩 2큰술과 꿀 2큰술, 그리고 식초 1큰술을 넣어 잘 섞어주면 끝! 마지막으로 스카치 에그 위에 핵불닭 소스를 촥 뿌려주면 완성! 화끈한 핵불닭 소스를 곁들인 스카치 에그와 달달한 허니 케첩이라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다. 마지막은 크림과 꿀, 그리고 불닭의 색다른 조화, 크림까르보 불닭풀이다. 재료는 메이플 시럽, 견과류, 생크림 스프레이, 그리고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이다. 먼저 꾸덕하게 만들어준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와플기계에 사정없이 눌러준다. 이 아름다운 소리, 요새 와플기계가 핫한 이유가 있다. 짜잔! 와플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뿌듯하다. 와플을 식혀준 뒤 그 위에 생크림을 듬뿍, 견과류를 듬뿍 뿌려주고 그 위에 메이플 시럽을 골고루 뿌려주면 크림까르보 불닭풀 완성!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의 부드럽고 달콤한 변신, 색다른 레시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줄 거다. 오늘은 부드럽고 달달한 화이트데이를 책임질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함께 알아봤다. 과연 호치 대장님은 화이트데이 스페셜 레시피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 브라더들이 댓글로 남겨주길 부탁한다. 그럼 다음 불닭의 참견으로 돌아오겠다. 호닥닥! Thank you.